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감리교회 중 하나인 금란교회의 김정민 목사님께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연히 차를 몰고 가면서 그 설교를 들은 뒤에 너무나 그 내용이 좋아서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취하고 허락을 받아서 저희 채널에 그 설교를 올렸습니다. 아직 50이 되지 않은 젊은 목사님이 역사와 성경의 데이터를 근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해악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3, 4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김정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성도들은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거짓 이념을 버리고 기독교의 진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정말 명설교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허락을 받아 그 부분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중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 심지어 교인들도 우리가 지금 위기 중에 위기를 맞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위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진리를 외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 물론 예수님의 진리죠. 구원받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국가가 있어야 교회를 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국가면 안 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의 천주교 국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지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개인의 양심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성경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넘어가서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헌법이 그 뒤로 약 2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자들 역시 이 미국의 자유헌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의 그대로 수용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 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지금 이 나라에 이념전쟁이 벌어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의무이고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여기 나오는 자유는 리버티, 해방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또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허락해 주신 김정민 목사님 같은 훌륭한 젊은 목사님들, 애국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또 애국 시민들, 애국 청년들이 이 땅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2020년에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몰락이 돼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완전히 붕괴가 돼서 2,500만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해방의 자유를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땅 안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야. 자, 로마의 군인들은 허리에 넓은 폭의 띠를 둘렀습니다. 이 허리띠에 무기와 주머니 같은 것을 매달고 다녔어. 적과 싸울 때면 이 허리띠에 매달린 칼을 빼들고 이제 무기를 들어서 싸웠던 거죠. 자, 이처럼 허리띠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혹은 또 식량 같은 것을 매달아 놓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허리띠를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허리띠에 매단 무기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는 진리가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진리의 말씀과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아니면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대로인지, 무엇이 말씀대로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목사라면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바로 이 우한 폐렴이에요. 중국의 우한에 있었던 리 원량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우한 폐렴을 발견하게 됐어요. 2019년 12월 30일, 그는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이 즉각 이 리원량과 동포들을 체포해, 그들은 경찰서에 끌려갔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겨우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이 퍼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켰으니까 마스크를 쓰지도 못한 채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한 폐렴은 중국과 이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리원량도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세상을 떠날 때 리원량은 34살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리원양의 유서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토는 아직 어둡고 애용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막에 닫힌 명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 하늘이 대놓아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의 동쪽 호수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 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아이야.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작은 피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리원양이 우한폐렴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릴 수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리원양은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공산주의가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사실을 그대로 그 말할 자유, 새로운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경고할 자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이걸 빼앗았어요. 그 결과로 지금 세상이 세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우한 폐렴을 가리켜서 사회주의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유를 빼앗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 공산주의 때문에 널리 퍼진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을 보면서 한국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야 합니다. 비진리를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면 비참하게 패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비진리에 속아서 낭비하고 비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사상, 철학, 교훈, 문화, 그 모든 비진리는 분별하고 걸러내서 맞서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들여쳐야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싸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서 싸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며 비진리와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들 모두 진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했나.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도 나아가는 알곡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